도마의 하나님, 도마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게요? 도마예요. 도마는 스타일이 토막토막 도마질을 해가지고 전시만시 의심이 충만한 제자가 도마예요. 결론적으로 그 도마라는 제자가 가장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뭐 의심쟁이가 돼가지고 뭐 깨림직하게 생각하고 까꾸장하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깨림직한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고 믿어주질 않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참 거시기 하겠어요.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 많은 제자가 도마인데 이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제자가 성경상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훌륭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쪼다 같은 거를 열심히 만지시고 개떡 같은 걸 열심히 만져가지고 찰떡같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애정,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이러면 이게 도마라니까요. 근데 그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입으로 성경에 어디도 없는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또 도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컬러풀하게 부르십니다. 무슨 좀 울트라 엘리트 선발대회 하듯이 이러면 모델 선발대회를 하듯이 뭐 34, 24 이래가지고 좀 사이즈를, 치수를, 규정을 둔다거나 IQ가, 신장이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나 막 불러제킵니다. 길 가다 베드로도 온나, 야고보도, 마태도 온나. 예수님 제자들 스카우트 하실 때 보면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인종별로 좀 흑인들, 백인들 골고루 좀 부르시던가 동서양을 망라해서 좀 대표로 선발을 하시던가 안 하고 뭐 때문에 길 가다가 온나 이래가지고 막 불러제키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막 불러제킨 것 같지만 그 제자들이 다양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어디를 나왔어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으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내도록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50 많은 제자가 여러분 확신에 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기차 화통 삶아먹은처럼 뻘떡 성질이 있고 시끄러운 사람이지만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같은 사나이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런 요한이 성경이 지나가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왜? 사랑받았거든요. 사람이 사랑하면 눈이 열리고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사랑하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실 때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성경을 다섯 건이나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다섯 건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랑받은 제자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무식하게 성질이 뻘떡 성질이 있고 좌충우돌, 동키호테 무시 충만한 베드로 같지만은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우악이 걸치고 물 위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말로 한문으로 헌신이라 하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걸 헌신 투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어떤 것들은 앉아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발에 옷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제자가 나쁜 제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허물이 많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속속들이 격혀이 층층이 주님을 오밀조밀 아기자기하게 만나는 거예요. 사건을 저지를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를 곤지시고 만지시고 도우시는 것 주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허물 많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의심쟁이 도마가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담뿍 받았던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레의 아들 기차 하통 까먹은 것 같이 시끄러운 인간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모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 임할 때 부흥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부흥이라는 건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영국에 나타나가지고 그 무식한 웨슬레가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설교를 세게 하고 웨슬레는 영국 국교회 정식 교단에서 강단에서 추방된 사람이야. 하도 설교를 무식하게 해가지고 설교를 원캉 불같이 하니까 신사도에 있느라 영국 강단에서 추방된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어쨌든 2판 4판 쫓기난 김에 말 타고 영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부흥회를 하고 탄광촌에 같은 데서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얼굴이 새까만 광부들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여기만 새까만 기대가지고 그냥 설교만 한 거예요. 복음만 전했는데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가 여러분 정치가로 나서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영제국 국회에 들어가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고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부닥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역사하면 감동하면 그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 개혁이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람 웨슬레 서펄전 로이드 존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영 제국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불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강남교회에서 벌떼같이 일어나면 강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강남 경제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 거예요. 저는 강남을 편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강남이 아니라 구포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 구포에서 산다니까요. 대한민국 최남단에 저는 남쪽에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분당 천당 밑에 분당 있다 그랬잖아요. 분당 강남 서초구 강남구 이런 쪽이 여러분 대형교회가 많더라고요. 대형교회가 부흥의 불꽃이 타오를 때는요 동네 방네가 덩달아 복을 받더라고요. 복음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고 복음은 영향력이 있고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인간이 개조가 되고 삶이 문화가 족보가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되고 인격이 가치 체계가 세계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은 여러분 문화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족보를 동네 방네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다양한 제자들에게 컬러풀하게 나타나지만 그 다양한 제자들이 천방지축하는 제자들이 덜렁거리는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는 예수님만 하니까 수제자가 되죠. 의심 많은 제자 또만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인격적인 구체적인 개인적인 성경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이 강남교회 합심에 사는 전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아이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꾸석에 처박혀서 병실에서 지하에서 바다 끝에 가서 텐트를 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챙겨 들으시고 주님 아시지에 주님이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고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맞춰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직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그식을 아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너무나 구체적인 개인적인 고백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마땅하뇨? 여러분 오늘 도마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 보세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마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왜 의심이 충만한 제자가 되었을까요? 도마라는 사람이 의심 많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다. 이게 의심 많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중간고사를 쳤을까요? 수능고사를 쳤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 옆구리 깨 차고 당기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이 뭐요? 함께하는 게 제자훈련이에요. 우리는 함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부대끼고 뭉쳐서 걸어당기면서 잠자면서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큰 대자 배울 학자. 진짜 큰 배움은 생활 속에서 배워. 삶 속에서 배우는 게 진짜 백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실 때 열두 제자 중에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이게 결정적으로 의심이 충만하게 되는 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돼. 함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적을 행하고 큰 축복의 반열에 우뚝 설 때 항상 나타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권능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아멘. 신앙은 여러분 같이 하는 것 같죠.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약속이 언약이 축복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자기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쑥쑥 나가세요. 엉크리고 앉아가지고 오금을 못 펴고 어찌 되겠나 그러지 말고 나가세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담대하다는 건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걸 담대하다더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형편처지 상관없이 주여 갑니다 나가는 거요.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능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임마누엘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고 영광이 되듯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변화되는데 해필 그 지경에 도마라는 제자는 어디에 토막이 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지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공통분모가 넓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닮아가듯이 부부간의 행복한 부부는요 같이 느끼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느낌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나비 효과라고 공감이 여러분 돼야 되는 거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같이 은혜 받고 말씀에게 파장이 영파가 물밑듯이 밀려면 은혜 되는 거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좋아해야 되지.
신랑하고 부인이 형 따로 놀면 그게 따로 국밥이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공통 분모가 넓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이에서는 니캉내캉 느낌이 평수가 같다는 거예요. 공감의 효과가 서로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넓히고 같이 느낄 때 그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공통 분모가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이렇게 한 솥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강남교회라는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1,500명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시촌 생활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보세요. 저는 제가 대학부 생활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해서 보니까요. 저는 시골 출신이고 불신 가정에 저 혼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산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저를 오라는 청년회가 대학부가 없었어요. 저 혼자 떠내기처럼 다니다가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그때 제가 조직의 몸을 잘 담궜던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 꼈나. 그 청년 대학부에서 선배님들이 저를 많이 길러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1년 만에 거기 전체 회장을 맡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지들에게 뛰어나고 인정을 받았어요. 저는 몸으로 뛰어넘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촌놈이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자마자요, 울릉도에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그때 벌써 30년 전 얘기예요. 울릉도 봉사활동을 가는데 서울에 어떤 교회하고 제가 있던 그 교회 대학부 청년회가 요 조인이 돼가지고 울릉도 가서 의료봉사활동, 노력봉사활동, 뭐 찬양집회 쫙 하는데 그때 벌써 한 100명이 움직였으니까요. 굉장한 겁니다. 30년 전에 대학부가 100명이 움직인다는 건요. 그것도 울릉도가 시운전합니까? 울릉도는 울렁울렁해야 가는 데입니다. 배를 타고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배가 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100명 이상이 되는 대단히 그런 봉사팀이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를 들면 가마솥에 밥을 100명을 끓이는데 아무도 장작개비 불을 못 붙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도시 출신들이니까. 저는 막 대가리 쳐박고 장작개비 불쏘시기 가지고 후후 불어가면서 불을 붙이지. 노력 봉사할 때 막 이따만한 거 바가지 부득부득 들고 다니지 막. 똥통 같은 거 막 들고 막 똥 퍼는 것도 잘 퍼지 왜. 시골 출신이니까. 그때 선배들이 야 저거 물거이다. 그때 선배님들이 늘 저를 찍은 거예요. 왜? 몸을 안 아끼니까. 신입생 주제에 몸을 안 아끼고 막 대가리 쳐박고 불도 잘 지피지. 노력봉사 다르지 똥통 버쩍버쩍 들어댕기지. 도시에 헤청거리고 도시에 퍼시라운 것들이 일을 못하고 눈치나 보고 있는데 저 뭐 어디 저런 놈이 하나 왔냐. 이 촌빨 충만한 게 와가지고 막 도시 형제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탁월하게 했거든요. 왜? 몸을 안 아끼니까. 우리는요 있는 게 이게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운다 이거요. 만사가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니까요. 진득하게 의자에 몸을 붙이고 있어야 학위가 나오지. 9시 뉴스만 봐도 맥이 끊어져서 공부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단 휘프를 오래 붙이고 있는 애들입니다. 칠락거리고 팔락거리고 여러분 뭐 금방 TV 또 오늘 뭐 축구가 어찌 됐는가? 축구 좀 보다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다가 피자 쪼가리 하나 대파 먹고 12시네 그리고 자빠져 전화하면 공부 못해요. 세상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 진득하게 공댕이 붙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뭐가 되지. 논문을 쓰고 고시를 패스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일본에 제가 동경대학의 의과대학생들 데리고 연수를 가보니까요. 거기는 2차 대전 전쟁이 터진 것도 모르고 연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구에 몰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벌써 노벨상을 배출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생들 가르쳐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일단 책상에 한 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정도 앉아있더라고요. 엄마가 와서 얘야 간식 좀 먹어라.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지요. 지가 찾아먹는 놈들은 공부 잘 못하는 거예요. 맨날 냉장고라 이렇다 따뜻 하는 놈은 그거는 공부에는 은사가 없는 애들이요. 몸으로 때우는 거라 한 솥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솥밥을 먹고 이 강남교회라는 청년회 안에서 한 몇 년을 뒹굴고 나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송태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다가 그때 전우회가 동지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있으면서 방학 때 애들이랑 같이 의료 선교를 많이 다녔거든요. 의료 선교 한 열흘 정도 갔다 오면요. MT, OT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막 정이 들어가지고 막 역전의 용사 이래 돼가지고 어떤 새끼들은 내보고 목사라도 안 하고 행님요 이러고
친해지고 막 정이 드니까요. 같이 비행기 타고 같이 막 고생을 하고 차가 퍼지고 그거 막 짐을 들고 뛰고 굴리고 할 때는 이게 포터인지 짐꾼인지 인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전투 현장의 최전선에 가서 같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막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요. 친구도 아니고 전우도 아니고 그냥 끈끈한 게 왜 한솥밥 먹었거든. 함께 적어도 한 열흘을 시루고 나면요. 그런 교제가 친밀도가 그런 전우애가 동지의식이 파토너십이 없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중요한 함께 하는 겁니다. 은혜의 현장에서 제외되고 열애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현장에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는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빠지지 마세요. 공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럴 때 함께 할 때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그때 여러분 독특한 만남이 교제가 교육이 형성되기 때문에 의심 많은 제자가 왜 됐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 많은 제자가 되고 말았다니까요. 모든 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거죠. 어떤 인간은 엄마 5만 5천 원 붙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5천 원은 그 찾을 때 드는 비용.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요. 차가 막혀도 부조 들고 가서 김 집사님 왔다. 눈도장 찍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여러분 나는 지 아들 결혼할 때 갔는데 내 아들 결혼할 때 안 오면 좋겠어요? 섭섭하지롱. 몸으로 때워야 돼. 가서 바쁘다 가서 눈도장 찍고 박집사 축하한다 내 간다 그래야 되지요. 바쁘다고 안 오고 그러면 싸가지가 없지. 사람이 몸으로 때워야 돼. 공부도 몸으로 때우는 거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거고 신앙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하죠. 꼭 뭐 예배당에 가야 되는가? 집에서 자빠져 자도 되지. 그래 집에서 자빠져 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지팔 내팔 오토매틱으로 흔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꽃피 풀린 망아지처럼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더 규모가 생기고 더 주님 가까이 하려고 하고 더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의 공동체 교제권을 소중히 여기세요. 왜요? 주님의 제자 훈련의 기본은 함께하는 거예요. 도마라는 제자가 이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충만한 단계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도마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하는 거 보면 생뚱맞게 말 갑자기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의 또라이 수준입니다.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도마가 데뷔할 때 나오는 메시지더라고요. 도마라는 사람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니까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 이거. 예수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던 사람이 생뚱맞은 사람이 도마예요. 오늘 20장 25절을 보세요. 한절 한절 말씀을 봐나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제자들은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본때가 있는데 여러분 도마는 해필 이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때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와가지고는 본 적이 없다 본때가 없다. 사람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된 대로 이게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람이 본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육의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찬양의 현장에 함께하면요 본대가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고 듣고 볼 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 감동이 올 때는 본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 뭡니까? 메시지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제목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먼저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파노라마를 주십니다. 얻다 되겠다. 하나님 먼저 눈을 열어주실 때 그걸 비전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룹니다. 비전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막 부닥쳐주고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해야 쓰겠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수명자라고 한번 사명이 부닥치고 패션 여러분 미션 파서블 사명이 오면요 사명자는 죽을 수가 없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데려가지도 죽지도 안 합니다.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할머니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갑자기 내가 미국에 있는 딸 얼굴 보고 죽을란다 그러면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 미국 전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미국에서 전화 받고 이틀 만에 비행기 타고 결국 해봐봐. 엄마 내 왔다.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 얼굴 그 딸 얼굴 보고 그래 왔나 올까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잖아.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하거든요.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납니다. 그 꿈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못 데려가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해주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본때가 있다. 주님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전이 있고 보한 사람, 본 사람은 다릅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다릅니다. 안목이 견문이 넓힌 사람은 다르는데 해필 도마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데가 없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는 못 믿는다. 내는 직접 만져봐야 된다. 계속 의심 충만한 소리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고 은혜의 체험, 예배의 영광, 예배의 부흥을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요 달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에서 좋은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아주 좋은 데 가서 여러분 어떨 때 한번 커피를 마셔보세요. 여러분들 격조가 그냥 올라갑니다. 저는 여러분 200원짜리 그 길거리 커피 그거 빼가지고 쪽쪽 빨아먹는 스타일입니다만은 한 번은 부산에 롯데호텔 커피숍에 어떤 분이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를 사주는데 커피값이 8,000원인가 9,000원인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놀래자빠서 엄매 진짜 비싸다. 나는 200원 하면 그 길에서 빼가지고 쪽쪽 빨아먹으면 되는데 뭐 땜시 이렇게 9,000원짜리를 마실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촌빨 충만한 소리를 하지 말까. 커피값은 200원밖에 안 되지만 분위기가 이게 8,800원이라는 분위기. 사람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거기는 진짜 보니까 아가씨들이 널씬빠꼬만 아가씨들이 다리가 옆구리까지 터진 거 그 드레싱한 걸 입고 와가지고 완전히 서비스 실명제도만 지 이름을 탁 갖다 놓고 막 어서 오세요 와요 이러는데 이야 진짜 분위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게 대충 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 침을 뱉는다거나 그래 못하겠더라고. 거기는 상당히 분위기가 그거는 격조가 품위가 있으니까 그런 데 앉아있으면 나도 상당히 뭐 왕자가 된 것 같고 상당히 나도 이리 좀 인텔리, 럭셔리, 엘레강스, 우아하게 나가야 된다니까 사람이요. 그러니 사람이 한 번씩은요 참 분위기가 깨끗하고 청명하고 고상하고 그런 데 맛을 봐야 되는 게 한 번씩은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개나리가 피고 버들강아지가 피고 목련이 만발을 하고 그런 꽃밭에서 그런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의 한복판을 거닐면서 꽃밭에 서서 그런 체험을 경험을 해봐봐. 기분이 삼삼하고 사람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을 때 막 세포가 춤을 춘다 그러잖아. 아싸 그럴 때 신바람이 나고 그때 이런 우울증이 싹 사라지고 사람이 살맛이 입맛이 밥맛이 나는 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세계 은혜의 현장 이런 부흥의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이 험한 세상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의 제물이 아니라 순교의 영광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돌멩이가 날라와서 눈티가 방티가 돼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서대반아 어서 오너라 할 때 그 영광의 주님 천국의 그 비밀을 보고 나면요 이 세상에 돌멩이 눈티 방티 개코도 알지. 그가 지금 조족지혈 세발의 무좀이야. 그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큰 영광을 목도하고 본때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젊은 날 늦기 전에 부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도 싱싱할 때 떨어지지 늙어 빠진 거 떨어져 썩으면 싹도 안 납니다. 30배 60배가 안 나고 썩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청년 때 고시생 시절에 그때 주를 만나고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의심충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도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 때를 이루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부흥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행가 중에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는 것이 할 수 있을 때 잘해. 기회를 주실 때 평화의 때에 내가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평화롭게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가대 52조 앉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중간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집안에 큰 우한 질고가 들이닥치면 성가대 52조 줄을 성수 못합니다. 52조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건강이고 집구석에 큰 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은혜의 때를 축복의 때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초놈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주신 뒤 시간을 쫀쫀하게 깔깔하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면서 부흥의 때에 부흥을 목도 체험 경험한 사람만이 환란의 때를 감당을 합니다. 부흥의 때에 부흥을 본 적이 본 때가 있어야 어려울 때에 도마처럼 헛소리를 하지 않는 거 말이에요.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본 적이 있는데 본 때가 없으니까 의심이 충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26절을 봅시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본심은 뭘까요? 주님의 본심은 평강입니다. 의심과 불평과 불안이 아니고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망, 어둠, 고통의 근세를 파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사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겉으로 받는 거 건강, 자식, 물질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시는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째 그렇게 성공했는데 반드시 나오는 대답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건 가짜예요. 지가 똑똑해서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흥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더라고요. 타이밍이 맞고 집구석이 돌아가고 품목이 맞고 그 시기 해가지고 부자가 되지. 부자가 그냥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큰 사업을 이룬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 백발백중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사업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건강한 거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건강으로 물질로 자식으로 보이는 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한 거예요. 반면에 속으로 받는 것을 마음으로 속으로 고요하게 받는 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스는 사도 홈을 못 삽니다. 침대는 사도 단장을 못 삽니다. 내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고요와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우울하고 짜부라지고 짜증내고 권태에 빠져가지고 맨날 궁시렁거리고 원망 불평 그렇게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이 하는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요. 응답을, 치유를, 회복을 주시기 전에요. 고요를 먼저 주십니다. 시편 107편 보세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큰 문제에 빠져도요. 그 문제가 넘어갈 문제 같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암병이 걸리고 막 죽을 병이 걸려도요.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하고 고요하면 제가 보니까 그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별일 아닌데도 막 속이 시끄럽고 음에 어쩌었을까요? 엉벙덤벙하면 지푸레 자빠집니다.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시고 해결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본심은 평강이에요. 고요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부자를 한번 만났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땅이 많은지 땅땅거리며 살아가더라고. 그래 왜 그래 부자가 됐나 모르니까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자기가 부자 된 배길이 온유해서 그렇대.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고요와 평강과 샬롬과 온유해야 땅을 차지합니다. 덜렁거리는 놈은 지푸리 잡아진다니까요. 성질 급하는 게 속감 먼저 낸다고. 덜렁거리는 놈은 복을 주시도 셀이 엎어본다니까요. 성질이 거시기 하니까 축복을 엉벙덩벙 엎어버리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복을 축복을 능력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질 급한 놈은 벌떡 성질이 덜렁거리는 거는 축복을 주시면 판판이 둘러엎어버린다. 와장창 성질 때문에 그 놈은 성깔 그 놈은 혈기 때문에 둘러엎는 데였더라고. 혈기가 센 사람은 길 지나가도 놈 싸우는 거 보면 당신이 잘못했구만. 내가 얘기 들어보니 당신이 틀렸구만. 그래가지고 타고 나서가지고 중간에 말리다 지가 두드리 맞고 지가 두드리 패고 다 물러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우, 저놈은 성질하고는 그 혈기가 뭐 땜시 놈 싸우는데 타고 나서가지고 뭐가 지가 무슨 재판관인가 교통사고 난데 내려가지고 지가 또 뜯어는 거죠. 아줌마가 틀렸네. 아저씨가 잘못했네. 그러다가 두드리 맞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고요를 샬롬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밤에 오래 잔다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밤에 불면증이 오면 눈가리만 빨개 가지고 한 시간을 자도 숙면을 단잠을 자야 되는데 고요할 때 평안할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컨디션을 온유하게 유지하세요. 온유한 자, 평안한 자, 샬롬. 샬롬 해야 살롬이 됩니다. 평강을 유지하세요, 평강을. 이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요, 평정심을. 성질 급한 거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맨들이 이성엽이가 안타를 칠 때 언제 안타가 나올지 아세요? 어금니를 불끈 물고 오늘 한 판 못 치면 콱 죽어봐야지. 그러면 안타가 안 나온대요. 어깨 힘이 들어가면 이게 풀 스윙이 안 되고 그때는 절대로 안타가 홈런이 안 나온다. 자연스럽게 편안할 때는 볼이 올 때는 딱 하나 히트 넘어간다. 그때는 이게 몸이 어깨가 유연하고 부드러울 때 자연스러울 때 평강 샬롬 고요할 때 딱 하나 히트 넘어간다니까요. 그때 힘이 자연스러울 때가 가장 힘이 자연스럽고 그때 힘이 아주 그 임팩트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딱 하는 순간에 히뜩 넘어간다 이 말이요. 어깨 힘들어가지고 하다 헛발 찌르고 땅만 그도 차고 발발 찌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땅만 치고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요 이거를 먼저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항상 컨디션을 주자. 컨디션.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고요와 평강한 가운데 제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제 마음이 평안하고 샬롬. 그럴 때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도 사랑이 쏟아지고 기쁨이 나오고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그거는 욕심이요, 욕심. 설교를 잘해야 될 텐데 하면 설교 안 됩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안 돼. 왜? 내 마음이 앞서고 성급하고 욕심이 앞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온유한 상태에서는 그냥 땅이 차지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쫙쫙 뻗어나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본심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27절을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왕이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담대한 자가 됐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도 자라고 믿음을 키우세요. 교자씨만한 믿음도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인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꾸고 기대하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찬 사람은 약간 뚜라이기가 있고 입을 넓게 열고 담대하고 담대하다는 게 뭐냐 썰개 담자, 건대자 썰개가 부었다는 건 감히 부은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니 네가 믿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믿음을 물어보시고 달아보시는 주님이세요. 도마야,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너는 믿음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말을 하냐? 제자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근심이 오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병도 이깁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 도마가 하도 의심 충만해서 물어대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때 나온 말씀이요. 우리 주님은 오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자 만나면 감독 잘 만나면 인생이 영웅이 되는 거요. 눈이 계속 저래가지고 서부석서부석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거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직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제작 하나님, 그걸 좀 설명합니다.